체험단 숨통이 끊길 정도로 체험단을 괴롭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리얼 체험쇼입니다. 괴로운 체험단의 이용진입니다. 이곳에 자주 오고 싶어서 인천으로 이사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남자, 괴로운 체험단 이진호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품이 아니라 장소를 소개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유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원래는 공항이란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그 곳인데 공항 자체 오는 걸로... 아니 씨, 외국에서 일 몇 번이나 했다고 무슨 돈을 벌러가, 무슨 한류도 아니고. 면세 맨날 샀어, 위스키랑. 아, 사실 인천공항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공항에 손님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손님들을 아주 화사하게 맞으려고. 그럼요, 그럼요. 새 단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바뀐 인천공항 한번 즐기러 가시죠. 들어가시죠. 네, 오늘 근데 게스트가 뭐 동물이라면서요. 탐지견? 어, 탐지견인 것 같은데. 아, 가시죠. 저희와 함께 공항에 빠질 만한 게스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대단한 게스트라고 저렇게 지금 특급 의전을 준비를 해줍니까? 아, 일단 모셔보죠. 와우! 들어와, 들어와! 가자! 자, 탄다, 탄다! 아니 뭐 대단한 탄다! 이거를!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로운 데이트. 아니 뭐죠? 체험단. 괴로운 체험단의 반고!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아, 오늘 마약 탐지견으로 오셨다고. 마약 탐지견으로 왔나요? 아, 네. 그랬구나. 네. 마약 탐지견으로 왔어요. 제가 갑니다. 시끄러워. 아, 여기다 숨겼어. 여기다 숨겼어. 여기다 많이 숨겨놨거든요. 여기다 많이 숨겨놨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토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토를 계속하냐? 야, 뭐 이런 걸 이렇게 큰 전원판에 저를 띄웠어요? 놀라운 게 화질이 우리 그 유튜브 그 화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미디어 타워라는 건데, 보세요.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서 이게 인천 공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이미지 강화를 위해. 네. 이미지 강화요? 지금은 진호가 저기서 토막질을 하는 게 나와서 그렇지. 다른 게 나오면 그치?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거죠. BTS가 딱 떠 있거나. 저는 살면서 태어나서 인천 공항에 저의 영상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외국인들이 아니, 많이 볼 텐데. 아니 근데 이게 뜻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뜻이? 토하도록 여행하고 싶다라는 그립다라는 뜻으로 동공이 많이 흔들린다. 이 영상을 넣은 거예요. 아니,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일단 가보시죠. 네. 대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부럽네 저거. 어, 대검토네 이것도. 자, 공항의 또 다른 즐길거리인데요. 이게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면은 화면에서 작동을 같이 한다고 하네요. 용재 씨, 인터랙티브가 뭐예요? 인터랙티브는 그 화면을 움직이는 기술이죠. 에? 에? 화면과 그 펌프 같은 개념. 손으로 해가지고 그 화면 속에. 아, 몰라.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성광 씨 한번 손 넣어봐요. 자, 오, 이직했다. 3. 오, 이거. 와, 내 손끝 하나에 지금 저 전광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오. 야, 이거 뭐야 이게? 오, 진짜야. 오, 사운드까지 나오네. 사운드까지. 우와, 내가 떠나는 느낌을 주는 거야 오늘. 나 오늘 비행기 타고 떠난다라는 거를. 와, 이거야, 이거 완전 인스타각이다. 이거 320명 보겠다 이거. 와. 아침 6시에나 개밥초, 소밥초, 한여름 밥초에 들어. 깨바트가서 깨트러 비 오면 꽂히거든. 그만해 이제. 아, 이게 사운드까지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게. 와, 정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와, 역시 IT 강국답게. 그렇네, 많이 들었어. 예. 여기서 인증샷 꼭 찍으시고 여러분들 꼭 인터랙티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걸으면서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가시죠. 와, 너무 잘 해놨는데 이거? 와, 많이 바뀌었네. 아, 너무 보세요. 다시 만나자라고. 아, 벽화를 이렇게. 네. 아, 뭔가 좀 뭉클하다. 네. 이건 평화 써있네, 평화. 네. 좀 의미 있는 그림 같아요. 이건 희망이고. 아, 이거 저기네. 라카로 한 거. 어, 페인팅. 야, 이거 의미 있네. 정말.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자. 너를 다시 만나자. 저기요. 지나갔네. 갑자기. 아, 갑자기. 높낮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 예. 아, 저거 계속 나오네요, 근데. 저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저거? 옆에도 나와, 옆에도. 어, 저 너무 좋아요, 저거. 자, 오늘 근데 비행기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아, 완전. 비행기 타죠. 타러 가는 거예요. 전세기, 전세기. 아, 전세기. 전세기 안 타봤죠. 들어가서 그거 할 거예요. 무착륙 요즘에 패키지 있잖아요. 오, 그거 해보고 싶었어. 그거 할 거야. 아, 그랬구나. 좋은 거 뭔지 알아? 면세품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있네. 네. 그렇지, 그렇지. 가시죠, 뭐. 위스키 사야 돼, 위스키.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네, 저희가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나는 지금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 여기가 그래도 면세점 안에서 땅값이 그나마 제일 비싼데요. 스타벅스가 입점이 돼서 상권이, 부동산이 좀 좋고, 그다음 요 약국에서 제가 예전에 노마이풀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 여기서 그냥 항상 배탈 날 때 그 네. 비상 상비약 사가지고 가는 데잖아. 저랑 용진 씨랑 해외여행 가면 용진 씨 요 앞에서 맨날 기다리고 전 라운지에 있죠. 용진 씨는 재력이 없거든요. 진호랑 같이 비행기 타면 나는 좀 더 들어가고 꼬리카드로. 꼬리카드로 가시고 앞에서. 저는 사실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제일 먼저 옵니다. 아, 담배. 네, 타바코 한 세트 사고 시작해요. 담배 안 피는 친구 끌고 와가지고 네. 사달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 항상 사람이 여기 만석이었노. 혹시 첫 손님은 아니죠? 예, 그럼요, 맞아요. 아, 먹겠습니다. 저는 할게요. 뭐라고 이거를 뭐? 요즘 벌어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주세요. 저희 사이즈 스몰 레이블로. 무조건 스몰이죠? 야, 돈 번다며. 형, 배불러. 배불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 여기는 내가 처음 보는 공간 같은데? 이거 알아요? 나 처음 봤어. 차 한 잔 먹고 가자, 여기서. 와, 작은 숲이라는 뜻이죠, 리틀 포레스트. 야, 이쁘다. 와, 예쁘다, 이거. 이거 언제 생겼지? 오, 힐링. 여기가 인천공항의 그 핫플레이스예요. 여행객 분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공간에 그런 여유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 올 2월에 만들어서 4개월 정도 됐죠. 아, 그래서 저희가 못 봤구나. 2월에 만들어서 못 봤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코로나 종식되면 인천공항에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랜드마크가 되는 랜드마크가 거죠. 될 것 같아. 나중에 그러면 야, 리포스 만나자. 그러면 여기 딱. 그렇죠. 그렇죠. 이 포레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좀 자라요. 아. 그래서 천장 더 자라요? 예, 네, 천장을 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제 살아 있잖아요, 나무가. 형은 근데 지금 여권 가져왔어요? 여권이요? 예. 네. 여권도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 아, 그러면 국내는 그냥 비행기 탈 수 있죠. 들어가서 신분증만 있으면 탈 수 있죠. 아, 그래요? 오케이, 이따 타는 거야, 그러면? 나 그것 때문에 지금 허락하고 온 거예요. 지금 살짝 연착됐는데. 연착이 된 거야? 아, 연착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비행기 태워주자. 그래, 가냐. 네. 아, 지금 바로 가요? 아, 오세요. 비행기, 일로 오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요. 분명히 이 분위기를 내가 알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태울지. 아. 야! 36년 만이다! 야, 36년 만! 자,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기장 이진호입니다. 자, 넘버 클리어. 넘버 투 클리어.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볼까? 야, 지금 탄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도 왜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면 샴페인 한 잔 드시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 형 너무 가볍다. 사람이 형 왜 이렇게 가벼워? 형 왜 이렇게 가벼워? 마음 아프게. 어? 야, 근데 야, 너 발바닥 왜 이렇게 뜨겁냐? 야, 따뜻하다. 왜 내가. 이렇게 가벼워, 사람이. 박성광 씨가 목격담이 있어요. 저의 목격담? 인천공항에서? 네. 인천공항에 자주 오는 이유가 그 수화물센터 앞에서 캐리어 나오는 거 이렇게 몇날 며칠 지켜보다가 리모아꺼 나오자마자 그 세져가지고 도망간다는 그런 루머는. 아, 뭐예요, 그거? 아니,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죠. 예. 7, 8월 해외여행이 가장 많은 40만이 붐비는 성수기 때 3번 게이트 3층 앞에서 고동이랑 번데기 팔다가 쫓겨난 건 뭐예요? 아, 여기서 그걸 제가 어떻게 팔아요? 네. 목격담 이 정도 나눠봤고, 공항에서 봤던 유명 인사 있어요, 혹시? 아, 난 있어요. 아, 다들 있겠지. 저희 가족을 봤어요, 가족을. 아, 오랜만에. 아니, 얘기해도 되나? 누군데? 뭔데? 이보진 대표님 알죠? 아, 가족으로 포장을 한다고? 아, 같은 경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신라 면세점이 있잖아요. 일 때문에 오신 시찰, 것 같은데 시찰.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을 봤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되게. 느낌이. 형은요? 저는 박신혜 씨를. 아, 박신혜 씨가 진짜 요 앞에 탔어요. 이코노미 맨 앞자리였나 보네요. 비즈니스 맨 뒷자리고. 야, 그치. 거기에서 뭐 드신지 다 봤어. 어떤 샤페인을 좋아하시는지, 화이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레드 좋아하시는지. 어떻게든 편하게 가려고 티켓을 일찍 했나 보네요. 일찍 했죠. 저희가 좀 다른 공간도 가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공간으로 옮겨요? 네. 여긴 근데 진짜 좋은 공간이다. 아, 여기는 이제 네. 도착하면 나오는 곳인데 지금 양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과. 전통 문화 미디어 아트죠. 아. 외국인 분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한국스럽게 한국을 느낄 수 있게끔. 너무 스팟이 좋은데요? 여기 2월에 바뀌었어요, 여기가. 2월에? 올해. 2월에 바짝 돈을 썼네요? 그쵸, 그때 좀 지출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집 딱 보면 영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린속촌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냥 와, 여기 한국이구나. 그렇지.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었지만
별거 아니었다. 아, 여기까지 별거? 아, 별거 아니었네. 별거였지만. 아, 별거였지. 자, 왼쪽 보세요. 계속 커튼을 네. 쳤다 열었다 합니다.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오방색. 오방색. 산지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리트 포레스트 다음으로 또 3월 말에 여기가 다 지금 꾸며진 거예요. 어. 네, 3월 말에. 아까 2월이라네. 예? 네? 아까 2월이라네. 제가 이거 대본 숙지를 잘 못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어, 솔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김포공항이잖아요, 그죠? 인천공항 아니야? 야, 자, 보시다시피 인천공항입니다. 야,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왜 보여줘? 아니, 근데 야, 형 이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다. 관계자분 여기 생일 이벤트 할 수 있나요? 아니 저기 뭐야 토요일 날 8시 45분에 그냥 전광판으로 로또 번호 지나가면은 아 사람들 그치 맞추기 편할 것 같은데. 아. 와 여기서 축구 틀어줘도 저기서부터 저쪽 골대서부터 저쪽까지 엄청 길게 같이 달려가면서 같이 달려가면서 네. 어. 제주도도 여기가 나오네. 제주도, 아, 호항, 풍청도 튀김 서버로까지 있어. 아 전주 지나가면서 어 오케이 아이 노 튀김 서버로 렛츠 고 렛츠 고. 근데 제가 보기에 티서에서 살짝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분위기가 싹 달라지네. 예전에는 여기 도착하면 그냥 나가기 바쁘게 바빴어요. 바쁘게 가봤자 캐리어 나올 때 또 기다려야 돼요. 맞아. 아, 맞네. 그러니까 천천히 다 즐기시고 나가면 그때 캐리어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 프로그램이 10분 나왔던 걸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엄청 길어. 보니까 제 탕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안 했어. 다 다르네. 어, 진짜로. 지금 편집돼서 그렇지 여기만 6시간째 찍고 있거든. 이거 뭐야? 우와. 이건 뭐야? 이게 전통 문살이죠, 우리나라에. 와. 접혔다 펴졌다 하는데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황홀하네. 네. 이거를 6시간 정도 보면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매지가의 원조구나, 이게. 네. 아. 우와, 이게 뭐야? 네. 또 뭐가 있어? 와, 이게. 핸드폰 아, 아니야? 아, 내가 이거를 듣기만 했는데 직접 보네요. 이게 뭔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핸드폰 갤럭시예요. 와, 이거 튀어나,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어, 어.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도 생일 이벤트 되죠? 여기도 간혹 여기다가 이거 빼고 핸드폰 충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 일단 가시죠. 예, 나가시죠. 예. 그 비행기는 언제 타? 비행기 한 번 더 태워드릴까요, 형? 나가서 비행기... 자갈밭에서. 아, 비행기 타러 왔는데? 아, 여기가 인터랙티브 월입니다. 딱 보세요. 아, 이거 액자다. 어, 아~ 액자인 거지. 자. 하트가 날리네. 오, 이게 저기가 되네. 또 인식이 돼요, 또. 움직이는 만큼 이게 날려가. 봐봐. 진짜로? 얘가 여기서. 이거 봐. 아, 뭔가 근데 남자끼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오, 와, 진짜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이거. 즐거운 비행 되래요. 어, 해보 나이스 플라이트. 파이팅? 아, 저기요. 아, 플라이트. 아저씨. 아, 파이팅이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성호 씨, 인천공항 리뉴얼된 모습을 저희와 함께 지켜봤는데 오늘 어떠세요? 아, 인천공항에서 그동안 가만히 논 게 아니다. 다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세단장이죠. 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하고 아, 이분들에게 또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아, 또 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인천공항이 제일 잘 나가는 공항으로서 쭉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네. 자행시 한번 돌리시죠. 임! 임! 오케이. 자, 인! 인천으로 가주세요. 천! 아, 천왕이잖아요, 여기. 아이! 공! 아, 공주로 와버리면 어떡해요? 인천으로 가자니까! 어, 항! 한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인천광으로 가세요! 아이, 뭐야? 아이, 형 뭐야? 야, 하트 초라한 거 봐. 안 날린다, 하트. 자, 해보세요.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아, 제가 여행을 가려고 지금 천에 70 보증금을 빼서 1,000만 원을 들고 지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공. 아, 공복이라 공허하네요. 좀 쉬었다 앉아 있겠습니다. 좀. 아. 항. 황희찬 아니야? 아까 우리 야 그거 야 이거는 진호가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 사행시에 녹였습니다. 아,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 항에서 네. 아, 아 이거 항에 사행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가세요 코로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날 장영수 씨 결혼식 사회봤는데 제가. 아, 결혼식. 네. 영광이에요. 네, 아 진짜 영광입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봐요. 진짜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괜찮아요? 네. TV 나와도? 괜찮대요. 파이팅! 지금 이제 리그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네. 언제 저렇게 혼자 가나 보다, 갈 때는. 그럼. 외로워 보이네. 아, 그러면은 형이 보너스 같은 거라도 선물해드리든가.
아 근데 이거 썸네일에 나 안 나오고 황희찬 선수 썸네일 쓸 거지? 아 PD 그렇게 쓸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를 만나다 해가지고